네, 안녕하세요. 비쿠입니다. 오늘은 저기 보이는 조그만한 도마뱀 보이시죠? 여기 있는 똥물 말고요. 제가 오늘은 이 조그만한 도마뱀을 핸들링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자꾸 수줍어서 숨네. 자, 오늘은 제가 이 친구를 왜 핸들링할 거냐면은 제가 이 친구를 깐난쟁이 때이 친구가 진짜 어릴 때 데려왔어요. 거의 한 20cm 그때쯤 되는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저는 약간 파충류를 키울 때 물론 이 테임이라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테임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뭐썩 좋은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테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게 옳은 건지 솔직히 감을 못 잡을 때가 좀 많았어요. 특히 모니터 이런 친구들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테임 영상을 올렸지만 정말 가끔 이 친구 이렇게 똥물 갈아줄 때나 아니면 밥줄 때나 가끔씩 만지지 아니면 안 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안 만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날이 갈수록 커지고 모니터잖아요. 1m가 넘게 커진 대형종인데 1m가 넘어서도 이꼬라지 나면은 키우기 힘들거든요. 보시면 여기 그냥 제가 뭐라 말하던 간에 무슨 행동을 취하던 간에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구아바 같이 사람한테 좀 익숙해져야 좀 키우기 편하겠죠? 아무래도 취미생활이고 동물을 키우는 거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동물과 주인과의 이 커뮤니케이션 어느 정도의 핸들링 그런 게좀 돼야 이루어져야 주인도 동물 키우는 재미가 있고 동물도 약간 주인한테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오늘 테임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키운 지약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동안 이 친구는 과연 테임이 얼마나 됐을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주인 오니까 수줍어가지고 벌써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문을 열어야겠죠. 사육장 문을 열어요. 자, 그 다음 일단 이 친구를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짝 꼬리만 살짝 건드려줘요. 자, 보세요. 나왔어요.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 끝났어요. 완전 개발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당황하면 끝나요. 이 친구와 저와 당황하지 않고, 장갑을 낍니다. 왜 장갑을 끼느냐? 다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소중하니까, 주인은 소중하고, 개체가 소중하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장갑을 낍니다. 근데 여기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테임할 때는 장갑이 없다는 게더 좋긴 한데, 더 좋다,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는 걸 진짜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많이 물렸어요, 이때까지.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물리시고 피를 본 분이 계시겠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훈장도 아니에요. 그냥 제 몸에 남아있는 흉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보호장구를 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장갑까지 준비가 됐다. 물려도 안 아프다. 그러면 이제 개체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잡아버리면 개체가 쫄아요. 개체한테 겁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드하고 너무 와일드하게는 가지 마시고 천천히 살며시 조심스럽게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야 이 친구도 마음을 엽니다. 괜히 과격하게 했다가는 서로 사이 멀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천천히, 네, 천천히. 꼬리 치는 거 보세요.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자, 천천히. 그래, 천천히.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요.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 니발안 통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난동을 부립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 친구가 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주인이 도와주면 됩니다. 이 자세는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이 친구는 지금, 빨리 도망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소리 들리시죠? 그러니까, 천천히, 살며시, 아주 천천히. 일단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하죠?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자, 천천히 진행이 안 되네. 자, 천천히 잡았습니다. 자, 천천히 잡았어요. 자, 괜찮아, 괜찮아. 자, 보시면은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제가 천천하고 부드럽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에 쩔어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자, 지금 보시면 히싱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한테 천천히 마음을 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막 이렇게 잡았어요. 사람 손에 이 친구가 약간 안정을 느끼게끔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손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잡았다고 해서 막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쓰다듬지 마세요. 왜냐면은 파충류는 특히 이렇게 테임이 안 된 사람한테 길들여지지 않은 파충류는 사람이 잡았을 때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아지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은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느냐? 챕터 1 잡았죠? 챕터 2 안정시켰어요. 그럼 챕터 3 일단 손에 익숙해지게 그냥 가만히 두세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쓰다듬거나 하지 않고 있죠. 왜냐? 이 친구가 일단 사람 손이 위험한 게 아니란 거를 인식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조금씩. 모니터는 특히 이렇게 왕도마뱀 종류는 그렇게 멍청한 동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똑똑하고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쌓을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무슨 보드라운 거 만지듯이 천천히 절대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큰 제스처를 취하지 마세요. 괜히 큰 제스처를 취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더 놀랍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만지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은 상태에서 꽉 쥐지도 마세요. 그냥 사람 손에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끝. 이게 끝입니다. 오늘은 챕터 1까지만 할 건데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한 10분이건 20분이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 손에 익숙해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세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절대로 빠르게 행동하거나 큰 제스처를 취하지 마시고 천천히. slowly. 천천히. 이 친구가 릴렉스, 긴장감을 풀 수 있도록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30%까지는 왔습니다. 왜냐? 이 친구가 저를 안 물었어요.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물고 똥 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괜찮죠? 이게 천천히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뭐 이 과정을 좀 짧게 보여드린 걸 수도 있으나 이렇게 천천히 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천천히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영상 끝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테임은 절대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나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아주 천천히 길고 오래 본다고 생각하세요. 길고 오래. 어차피 이 친구들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길고 오래. 아주 롱타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은 절대 큰 제스처를 취하지 마라. 잡을 때는 천천히 안전하게.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그리고 테임은 길고 오래 봐라.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테임 영상 자주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안녕. 자, 테임용 썸네일. 끝.